1996년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관문인 OECD에 29번째로 가입하면서 명실상부 세계경제로 진입합니다. 1996년 대한민국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지구인의 축제 2002 한일 월드컵 개최를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1996년 2월 12일 300만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이 대한민국에 신설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체수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생산의 50%, 수출의 32%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 대기업은 96만 명의 인력을 해고했지만 중소기업은 261만 명의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88.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입니다. 어느 겨울날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호빵을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엄마 손잡고 놀러간 시장에서 검은 봉지 한가득 담아주던 시장 상인의 넉넉한 일심을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나들가게, 전통시장으로 우리 곁에 있는 동네 가게와 시장은 서민 생활의 동반자입니다. 녹색 성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혁신형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변화의 중심에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날아올라 세상 위로 300만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제 구축, 시책 수립을 통한 다양한 지원, 중소기업의 성장 징검다리 바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청입니다. 개청 15주년을 맞이한 2011년 중소기업청은 새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SSM의 진출 제한 문제,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문제와 같이 모두가 행복한 나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공정사회의 구현입니다. 그 중심에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 2010년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6%대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따라가는 나라에서 이끄는 나라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하였듯이 이제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역할을 제고하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0년 417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이룬 대한민국. 미국과 유럽 간의 FTA 체결,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와 같은 신흥시장 개척. 이제 우수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기술이 해외 곳곳으로 퍼져나가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앞장서야 합니다. 동네 슈퍼의 놀라운 변신, 현대식 슈퍼점포 나들가게, 주차장과 아케이트는 기본, 이제는 매력있는 문화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는 우리의 전통시장. 온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기를 좋아해 하버드대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 손해를 보더라도 일생에 한 번 회사를 차려보는 거야. 만우절날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립해 최근 전 세계 IT 산업을 혁명적으로 이끌고 있는 스티브 잡스. 이들과 같은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가진 CEO.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양성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내일의 희망.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초대 청장을 역임한 이호영입니다.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개무량을 따릅니다. 그 유관기관과 협동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중소기업청 개청 15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소기업청 개청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 지원하는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청은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그런 수요자 중심 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들가게 1호점 정수포 대표 김성구 서현정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많이 힘든 시기에 이렇게 중소기업청에서 많은 지원과 홍보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청 15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저희처럼 어려운 중소 상인들이나 전통 재래시장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장입니다. 중소기업청의 개청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이끌어냈고 유통법과 상생법을 개정시켰습니다. 이는 김동선 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중소기업이 하나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중소기업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는 스몰 자이언츠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벤처기업협회장 홍철주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두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청이 강해야 대한민국 산업이 강합니다. 우리 2만 5천 벤처기업인 모두들도 대한민국이 행복한 산업 1등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살 때 첫 창업을 해서 지금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 제이버스 대표 맡고 있는 김세중입니다. 중소기업청 개청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이벤처붐이라 하여 저와 같은 젊은 창업가분들이 속속들이 벤처의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개청 15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다양한 정책과 큰 지원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이버스도 중소기업청과 함께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제이버스 중소기업청 화이팅!